제가 최근에 이제 또 장비 업글 병이 도졌어요.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장비 업글도 좀 하고 해야겠다, 단점 없는 제품을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한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넌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넘어서 온 것 같은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전동 드라이버 요거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 중에 나에게 최적인, 특히 컴퓨터 조립에 최적인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막기다 DF012D 이 친구를 찾은 이후로는 솔직히 말해서 쉬었습니다. 굳이 이제 다른 걸 찾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얘도 계속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좀 크구나, 조금 더 작은 친구를 찾고 싶다. 그래서 보시고2라는 드라이버하고 iWorks WX240이라는 드라이버, 요거 두 개만 제가 아마 소개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이거 말고 그거 있구나, 하이브로 1세대하고 2세대하고 걔들이랑 일본에서 나온 드라이버 형태의 하이브로 비스무리하게 생긴 걔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보시고2. 다 좋아요. 솔직히 무게도 307g으로 굉장히 가볍죠. 물론 이제 iWorks 이 친구에 비해서는 한 40g 정도 무겁고 사이즈도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상위호환이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이 친구 단점은 마이크로 USB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거기다가 압척이 6.45mm, 그러니까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비트 그 저항 탭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짜증난다. 그거 플러스 추가로 이게 버튼식으로도 작동이 되는데 눌렀을 때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이런 컴퓨터 조립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목공이나 그런 데서도 사용을 하라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푸시 드라이버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컴퓨터 조립할 때는 정말 쓰잘데기가 없고 오히려 단점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컴퓨터 조립할 때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토크 조절. 하이브로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추천을 안 드리냐면 그 친구들은 토크 조절 기능이 있기는 한데 최소 1Nm. 1Nm는 컴퓨터 조립하는 데는 너무 힘이 세요. 얘는 0.2가 최소 토크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게 배터리 방식이 작업장이라면 좋을 수 있어요. 배터리를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놨거나 하면 작업을 시작을 안 할 순 없잖아요. 따로 여러 개 예비분 놔두고 그냥 교체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방식이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용으로 컴퓨터 하나 한두 대 조립하는 데 쓰는 경우 배터리 충전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충전 방식이 낫냐? 부피 차지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형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USB-C 타입이나 이런 마이크로 USB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나 이런 거 가지고 휴대를 하면서 이거 케이블 꽂아가지고 잠시 놔두고 이동하는 동안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차에다 꼽아도 되고 가서 작업하는데 쓸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없는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장비 업글 병이 도졌어요. 2022년 신년을 맞아서 장비 업글도 좀 하고 해야겠다, 단점 없는 제품을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한 개를 찾았습니다. 샤오미 호토 3.6V 코드리스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아, 샤오미에서 나온 이 드라이버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봤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5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면은 4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30,000원대 후반에서 40,000원 초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알리에서 사는 게 가장 싸고, 국내에서 사시려면 네이버에서 사셔도 되는데 뭐 로켓 배송이 돼가지고 저는 쿠팡을 썼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에다가 놔둘 건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국내 같은 경우는 AS가 1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는 건가 아마 그런 거네. 쿠팡에서 사면은 뭐 불량이 있거나 하면은 2주 동안인가 로켓 배송 쓰면은 거의 무조건 반품인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초기 불량 대처에서는 쿠팡 쪽이 훨씬 더 편할 거고,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AS 기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품 설명 한번 보시면은 제품 순중량 약 250g, 전당회전 220rpm, 그리고 전격전압은 3.6V 6A 맥스라고 적혀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스펙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토크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년은 21년 5월 제품입니다. 아, 여기 있네. 전지인증 정보 1.5A 아워입니다. 용량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배터리는 18650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모델에 L1865 1.5가 막 적혀있죠. 제품을 까면 케이블이 있고요. USB-C 타입
케이블은 꽤나 연질입니다. 완전 부드러운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전동모드 최대 토크 4Nm, 수동모드 최대 토크 8Nm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178.8에 34-35인데 이게 도시보다 작고 웍스보다 크고 아마 그런 사이즈일 거고, 충전시간은 150분 정도 걸리고 나머지 비트 뭐 들어있는지 적혀있습니다. 뭐 비트 뭐 적혀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큰 의미 없다 생각해서. 아! 의미가 있겠구나 얘는. 왜냐면 케이스를 줘요. 잠금 해제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이런 게 해서 놔둘 수가 있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약간 빼가지고 들고 다니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서 보셨듯이 싹 다 들어있고 실리콘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뭔가 빼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네요. 비트 길이는 엄청 길지는 않고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단 비트는 아니에요. 오, 드라이버 생각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비트를 만일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 껴보면은 이 정도 길이. 저는 이제 비트 150mm짜리 이 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겉은 샤오미 정밀 드라이버나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겉이 알루미늄일 줄 알았는데 알루미늄이 아니네요. 약간 실리콘?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겉에 얇게 실리콘을 지금 입혀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작업하는데 뭐 미끌거려서 작업을 못하진 않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네요. 반대편 충전에 이제 USB-C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전원 버튼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리면은 이것도 실리콘이네요. 약간 무서운 버튼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토크 조절이 있습니다. 오프 있고요. 그러니까 잠금이 있는 거죠. 오프 1, 2, 3, 5. 뭐 돌리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스무스한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죠. 일단 모터 반응이 살짝 느리네요. 잘 보세요. 얘가 조금 더 빠르고 웍스는 눌리면 반응을 안 하네요, 얘는. 한번 누르는 걸로는. 웍스가 반응이 제일 느립니다. 도시보다는 느린데 근데 이게 뭐 또 엄청나게 작업에 불편할 정도로 느리다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렉 걸린 것 같다. 캡처보드로 화면 받아서 게임하는 느낌?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ED. 야, 이거 장점이 이제 LED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LED가 없죠? 그러니까 LED 없는 게 엄청나게 큰 단점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컴퓨터 작업은 대부분 빌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나아요. 그 일반적인 드라이버들은 또 보면은 LED가 막 한 군데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췄을 때 이렇게 전체를 비추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위쪽? 한쪽만 이렇게 비추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근데 이 광량이 엄청 약하네. 이 사이드 조명만 켜놓고 보자. 우와, 사이드 조명을 했는데도 안 보이는 수준인데 이거? 그 웍스도 약하네 생각보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비슷한 느낌? 그래도 샤오미 쪽이 조금 더 센 것 같은데? 그쵸. 웍스보다는 샤오미 쪽이 조금 더 센 느낌. 근데 얘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얘는 이제 한 군데에서 나와가지고 별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닥을 비춰보면은 확실하게 얘는 이 정도에서만 비춰도 지금 바닥에 보이죠? 이 둘은 이 정도면 빛이 없는 환경 수준에서나 쓸만한 거 아닌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다? 파워 테스트! 요즘에 로켓 배송으로 나무 자른 것도 팔더라고요. 피스를 한번 박아봅시다. 최소 파워가 얼마인지 이게 스펙상으로 나와있질 않아요. 최대는 4Nm, 수동은 8Nm라고 나와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약한지 혹은 도시하고 동일한지 정도는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토크 1, 1단계 토크. 요 정도. 토크 이만해도 다 막히는데? 토크 4가 깊숙이 바뀌는 정도입니다. 도시를 보도록 하죠. 잠깐 끝난 것 같은데? 얘 최소 토크 너무 센데? 와, 이미 테스트 끝난 것 같은데요? 얘 샤오미 쓸 일 없겠는데? 야, 얘 3단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충 봐도 얘 3단계 수준이죠? 얘 웍스 해보죠. 웍스가 0.3N이라고 했었거든요, 최소가.
맞아? 넣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웍스는 제대로 된 토크 잠금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 조립할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잘 안 쪼개진 것 같아가지고 더 누를 때가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눌렀는데 계속 들어가. 아가리 나는 거죠. 아 얘도 그렇네. 얘도 토크 잠금 기능 없네요. 지금 이 두 제품은 컴퓨터 조립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드라이버이겠네요. 제가 이게 불안했던 게 지금 토크 잠금 기능 때문에 제일 불안했었는데 잠금 기능이 없네요. 불안했던 것 또 하나는 혹시나 자성이 약할까봐 이것도 6.5mm 퀵릴리즈 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성이 부족할까 했는데 자성은 뭐 보시랑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휨 보자. 얘가 좀 덜하네요. 그건 좋네. 워블링은 보시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선물 줘야겠네요.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얘랑 웍스 얘는 탈락이에요. NFT3분들한테 선물로 드려야지. 땀 처리해야지. 아마 보시고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링크 안 남길게요. 이거 사지 마세요. 그래 링크는 남겨둘게요. 왜냐면 다른 목적으로 사실 수 있잖아. 컴퓨터 조립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산다면 나름 나쁘지 않은 제품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사이즈 작고 USB-C 타입 충전은 되고 하다 보니까 보시코2가 아직까지는 이 사이즈급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끝판왕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더 시키긴 했거든요. 주문을 몇 개 더 했어요. 이런 형태 보시 IXO6 말고 다른 것도 몇 개 더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오면 조금 더 비교를 해볼 것 같고 여튼 그 전까지는 보시 고를 그래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드라이버 비교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 그러니까 드라이버 말고 니퍼도 몇 개 샀어요. 큰 이펙스 니퍼인데 핸들 맛이 와 이거 엄청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역시 독일 놈들이 제품을 잘 만들어요. 아 기가 막혀.